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영신닭이 오늘 또 한번 새로운 신상들 올려봅니다. 1번, 2번은 국내산입니다. 작가님이 그린 그림의 수제화분입니다.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사이즈 수제화분요. 한 3만 원 넘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가운데 중간 마진을 빼고 들어와서 싸게 팝니다. 15,000원 득템입니다. 얘는 나오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는 못 받았어요. 한 이게 흰색 24개, 이색, 요색은 갈색이라 해야 되나, 문색이라, 백돌색이라 해야 되나, 이색 24개, 딱 24개밖에 없습니다. 네, 얼른 차지 안 하면 없어요. 인농분인데 국내산이고요. 작가님이 그린 수제화분이에요. 그림이 다 똑같지는 않고 조금씩 다릅니다. 거의 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생김새도 조금씩 틀려요. 이렇게 이런 프릴 달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꽃병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고 멋있죠? 네. 그 다음에 프릴이 달려서 조금씩 요런 것도 있고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이거는 프릴이 달려서 노란색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거는 색깔만 다릅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프릴이 달려서 이렇게 생겼고 꽃무늬만 다르죠. 이렇게 꽃무늬 요런 식으로. 자, 1번도 15,000원, 2번도 15,000원. 네. 이거는 엄청 싸게 파니까 얼른 구입 안 하시면 없어요. 자, 사이즈 재드릴게요. 제가 입 모양이랑 사이즈가 달라서 제가 사이즈를 못 썼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22.5cm, 높이는 22.5cm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11cm 가고요. 이거는 12cm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12cm. 이게 프릴 모양 이렇게 12cm, 요거는 11cm 이 정도. 그 다음에 거의 요거는 11cm, 작은 게 11cm고 큰 거는 전부 11cm, 1cm 차이 나네요. 얼굴 모양이 이렇게. 자, 높이는 22.5cm 정도 되고요. 네, 얼굴은 11에서 12cm 정도 갑니다. 자, 1번에 15,000원, 자, 2번에 15,000원입니다. 자, 3번부터는 수입분으로 갑니다. 완전 저렴하게 올리니까 잘 보셔요. 3번부터는 수입품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자리가 없어서 박스에 그대로 놔두고 찍습니다. 새로 들어왔어요. 오늘 가로가 13, 높이가 13, 7,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수입 들으려면 좀 오래 걸려요. 이번에 오늘 주고 가신 분이 좀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만 안 해놓으시면 이제 여름 돌아옵니다. 자, 3번에 겁나 가성비 좋죠. 가로가 13, 높이가 13, 7,000원입니다. 아주 여기는 이 모양 하나예요. 근데 전에 제가 올렸던 수입품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4번은 한 박스밖에 없어요. 가로가 12, 한 박스가 몇 개냐면 16개? 네. 얼른 주문 안 하면 없어요. 가로가 12, 높이가 15, 7,000원입니다. 얘는 이 앞전에도 없어가지고, 이 모양이 없어가지고 못 팔았어요. 엄청 잘 나갔는데, 한 박스가 남았다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 앞전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쁘죠? 얘는 7,000원. 다른 데는 이 정도는 한 10,000원 넘을 겁니다. 아주 싸요, 싸. 그 다음에 5번도 가로가 13, 높이가 13, 7,000원입니다. 전에 있던 모양하고 조금씩 달라요. 거의 비슷비슷하기는 한데요. 입 있는 데가 넓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7,000원입니다. 자, 6번. 전에 들어왔던 애입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8, 두 개에 7,000원짜리입니다. 얘는 전에는 색깔이 좀 어두운 색깔인데 이참에 흰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개에 7,000원. 가로가 12, 높이가 8, 두 개에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가로가 12, 높이가 15, 만원짜리입니다. 얘는 특이하게 생겼고요. 네, 요렇게, 네,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만원짜리입니다. 다한 가지 모양이고, 한 가지 색입니다.
자, 7번에 가로가 12, 높이가 15만 원짜리입니다. 자, 8번 갑니다. 8번도 전에 있던 사이즈인데요. 가로가 11, 높이가 13, 5천 원짜리입니다. 전에 것은 무광이었는데 얘는 유광이 들어 있습니다. 반딱반딱하니 5천 원짜리 치고 엄청 크고 좋습니다. 자, 8번에 가로가 11, 높이가 13, 5천 원입니다. 제가 사이즈를 속이는 게 아니고요. 이 사이즈들은 박스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11 곱하기 13 이렇게. 네, 정확한 사이즈입니다. 나보다 어떤 분이 요 화분 사이즈 속았다고 그러는데 화분 사이즈는 저기가 적혀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올리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입니다. 자, 9번 가로가 15, 높이가 12, 8천 원짜리입니다. 얘가 이쁜 것 같아요. 자, 이쁘죠? 근데 얘네들은 사이즈가 크고 딴 대신 재고가 몇개 없어요. 이게 박스가 작아가지고 몇 개씩 안 들었어요. 얘는 두 박스 들어왔는데 이쁘죠? 자, 9번에는 가로가 15, 높이가 12, 8천 원 엄청 싸죠? 네, 아주 좋네요. 자, 10번도 3천 원짜리 치고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자, 10번부터 11, 12번까지 가로가 12, 높이가 8, 3천 원짜리입니다. 한 모양이고요. 한 색깔이에요. 네, 3,000원짜리 크죠? 이게 한 5,000원짜리 정도 크기입니다. 12cm나 되니까. 네, 한 모양 10번입니다. 또 11번도 똑같아요. 색깔만 다릅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8, 3,000원. 네, 가볍고, 가벼워요. 네,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12번, 11번도 3,000원. 그 다음에 12번도 똑같아요. 3,000원. 가로가 12, 높이가 8, 3,000원. 12번. 요렇게. 네. 3,000원짜리 치고는, 아무 다육이나 심어도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엄청 12cm나 되니까 엄청 높거든요. 네. 이렇게 싼 화분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네.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가로가 9, 높이가 9, 4개 만 원입니다. 전에 들어왔었는데 얘도 마감됐거든요. 그냥 새로 들어왔어요. 색깔만 다르게. 네. 요렇게. 13번. 한 가지 색인데 가로가 9, 높이가 9, 4개 만 원입니다. 다음 14번. 가로가 9.5, 높이가 9.5, 3,000원. 전에 들어왔는데 얘도 마감돼갖고 새로 들어온 색깔입니다. 딱한 박스 있어갖고 한 박스씩밖에 안 들어왔어요. 13번도 한 박스, 14번도 한 박스, 몇개 없습니다. 재고가. 네. 자, 14번도 가로가 9.5, 높이가 9.5, 3,000원입니다. 자, 15번은 멀리 갑니다, 또. 자, 15번은 한 박스밖에 안 들어왔어요. 없어요. 가로가 15, 높이가 16, 가로가 15면 엄청나게 크죠? 높이가 16, 네, 만 원짜리입니다. 네, 전에, 네, 고동 모양으로 네, 꼬여가지고 엄청 멋진 화분입니다. 15번, 네. 얼굴이 입 있는 데가 큰걸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이. 네. 자, 마감돼서 다시 새로 한 박스밖에 안 들어왔어요. 15번에 가로가 15, 높이가 16, 만 원입니다. 다음. 또 16번으로 갑니다. 자, 16번도 새로 들어왔는데요. 가로가 9, 높이가 9, 4개, 만 원입니다. 얘는, 색깔이 이렇게. 흰색. 사이즈가 9cm라, 크기도 괜찮아요. 네, 이게 하나에 원래 3,000원 정도는 받아야, 3,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4개에 10,000원.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있습니다. 근데 흰색은 많이 안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네, 이렇게 랜덤으로 갑니다. 랜덤으로. 16번 4개에 10,000원입니다. 다음 17번도, 이렇게.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네. 17번도 가로가 9, 높이가 9, 4개 만 원짜리입니다. 얘도 이렇게 옆에 하고 똑같아. 그리고 색깔만 달라요. 입 있는 데가 넓죠? 네.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속았다 하지 마시고요. 17번. 네. 4개 만 원. 그다음에 18번. 부엉이 가로가 11, 높이가 15,000원. 부엉이가 없어갖고 취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얘 새로 들어왔어요. 자, 부엉이 두 마리씩 키우세요. 한 마리는 애로우니까. 네, 이쁘죠? 어떤 분이 부엉이를 사가셨는데 애들이 다육이를 못 심게 한대요.
그래서 또 사가신 분도 계셔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받침대도 갑니다. 부엉이 18번 5,000원입니다. 자, 얘는 2배 커요. 18cm, 높이가 15cm, 10,000원입니다. 대왕 부엉입니다. 네, 얘도 받침대가 저기 있어요. 네, 대왕 부엉이. 네, 집에다 모셔놓기만 해도 이쁜 부엉입니다. 부엉이는 복을 불러들인다 하죠? 아주 좋습니다. 자, 맞는 말인가? 네, 여기 오늘은 19번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